최근 현지 분위기를 내기 위해 컨셉트를 만들고 메뉴판을 내세운 가게들이 많은데 한 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엔화로만 표기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일본 음식점에서 찍었다며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시민의 사연이 공유되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현지 기분을 느끼란 걸까? 라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의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100에는 1000원으로 계산해 달라는 예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음식부터 토핑, 음료까지 모두 원화가 아닌 엔화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가격 외에 음식 이름이나 안내사항은 모두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마치 일본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한국 식당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엔화로 표기했으면 줏대 있게 가격도 엔화로만 받으라. 저세상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며 불편하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습니다.